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람사랑 유학원과 옥스브리지 솔루션 간의 영국 대입에 대한 설명회, 영국 대입, 영국 상위권 대학 입시 전략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학부모님들, 학생들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옥스브리지 솔루션의 영국 대입 대표 컨설턴트로서 이제 대략 30분 가량의 핵심 전략 입시 전략 팁들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큰 그림으로서 이제 전반적인 입시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학년 학부모님들 혹은 심지어 12학년 학부모님들, 10학년 학부모님들 혹은 그 밑에 학부모님들께서 영국 대학을 상위권 대학을 옥스브리지 의대를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면 오늘 설명회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내용들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오늘 알게 될 이런 내용들로 뭐 앞으로 이제 준비하시려고 했던 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요. 짧은 시간 동안 제가 큰 그림을 그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얇게 이제 너무나 깊게는 시간상 못하지만 얇게 한번 입시 조건부터 이제 필요한 스펙들 그리고 이제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뭐 입시 스텝들 뭐 자소서 인터뷰 이런 것들까지 얘기를 하면서 저희 옥스브리지 솔루션의 입시 결과 또 이제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제 전반적인 로드맵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소개를 잠시 동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영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조기 유학을 시작을 해서 이제 영국 교육을 밟아왔던 이제 유학생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IGCSE, GCSE를 이제 학교에서 보딩스쿨에서 하고 저는 이제 A레벨과 IB를 할수 있는 이제 선택권이 있었는데 저는 IB를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IB를 이수한 다음에 옥스퍼드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이제 생물화학 관련된 생화학을 이제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이제 대학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학석사를 같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3년 동안 학사학위를 받고 마지막 1년 동안 석사학위를 받아서 제가 이제 석사로 이제 생물학을 졸업을 한 후에 제가 이제 연구소에서 일을 잠시 하다가 연구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저랑 잘 맞는 교육 이제 업계에서 일을 하게 돼서 옥스브리지 솔루션이라는 영국 전문 영국 대입을 전문으로 이제 컨설팅하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학원도 운영을 하고 아이비 학원도 운영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아이비 과정에 대한 이제 모든 것이라는 이제 도서도 출판을 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영국 대입에 대한 이제 모든 것이라는 도서 또한 출판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영국 대입 전문 컨설턴트라고 이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드릴 내용인 이제 입시 조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영국은 시험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졸업장이 없어도 될 만큼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도 될 만큼 시험 성적을 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에 의아하실 분이 계신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국 대학교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가 없어요. 네. 졸업장이 없어도 시험 성적만 있으면 대학에 갈수 있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나중에 추후에 이제 여쭤봐도 되지만, 그만큼 이제 A레벨이라는 혹은 IB라는 혹은 AP라는 AP를 한다고 하면 SAT나 뭐 ACT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공인 성적이 있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공인 성적 같은 경우 저희 한국이랑 다르게 점수가 다 나온 다음에 이러한 과정들이 대부분 다 2년 과정인데, 2년이 끝나고 점수가 다 나온 다음에 저희가 원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이수하는 도중에 원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예상 성적을 주는, 이제 이 성적을 바탕으로 예상 점수로 저 이제 입시를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면에서 학교는 다녀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성적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자소서가 필요하다. 자소서. 자기소개서는 사실 어느 대학에 가든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뭐 대학을 가든 회사에 취직을 하든 필요한 한 장의 자기를 어필하는 그런 이제 글인데, 영국 자소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국 대입 자소서 같은 경우는 달라요. 미국 대입 자소서, 국내 대입 자소서랑 홍콩 대입 자소서랑 이제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더 설명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서라는 것은 학교 선생님의 추천서를 이제 말하는 것이고요. 이 추천서 같은 경우는 보통 영국 같은 경우는 그냥 과목 선생님이 써줍니다. 과목 선생님, 학교 과목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생화학을 지원할 때 당시에 저희 생물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주셨고요. 경제학을 한다고 하면 이제 경제, 학교 경제 선생님이 네, 써주곤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또 국내랑 미국 대입의 이제 차이점이 드러나는데, 뭐 굉장히 뭐 이제 유명하신 인사분이라든지, 이제 뭐 대단한 분이 추천서를 써주면 그게 굉장한 메리트가 있죠. 하지만 영국은 달라요. 영국은 본인 학생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제 써주는 게 가장 효과가 있고 가장 그 이제 그 믿음이 가기 때문에, 이 학생 아카데미에 대해서 만약에 의대 지원하는 학생이 이제 뭐 병원 총장, 뭐 굉장히 큰 병원장 님이 써주신 그런 추천서보다 이제 첫 번째로는 학교 화학 선생님이 써준 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로 이제 쓴다고 하면 병원장님이랑 사실 인턴십을 하는 동안 만날 경우가 없어요. 만나서 뭐 배우는 것도 없고요. 오히려 인턴십 동안 이제 그 학생을 이제 가이드하고 이제 트레이닝 시켰던 담당 의사님이 써주신 추천서가 훨씬 더 이제 학생에 대해서 말을 해주기 때문에, 진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추천서가 필요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국은 보통 한 장을 써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장도 쓸수 있긴 하거든요. 여러 장쓸수 있긴 한데 보통은 한 장을 학교 선생님께서 써주신다는 점. 네 번째로는 이제 공인 영어 성적입니다. 보통 IELTS나 토플이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IB를 하거나 이제 A레벨을 하거나 혹은 국제학교를 다닌다던가 혹은 영국에서 학교를 다닌다던가 그러면 면제가 돼요. 대학 입시에서는. 물론 면제되는 특정 케이스들이 있고 면제가 안 되는 특정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제 뭐 면제가 이제 상위권이면 상위권일수록 면제를 많이 시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학교를 지원하는데 영어가 안 돼?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영어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식으로 해가지고 당연히 영어 잘할 거라 생각하고 면제 준다 보시면 되거든요. 약간 하버드에서 토플 성적을 필요하지 않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도 이제 토플 이런 게 필요한데 하버드는 뭐 토플을 안 내도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옥스포드도 캠브리지도 이제 뭐 IB를 했다. 그럼 IB 영어를 했을 텐데 IB 영어에서도 뭐 4점 이상이면 뭐 면제가 된다. 뭐 이런 폴리시가 있고, 이제 옥스포드 같은 경우
이제 국제학교를 다녔다. 즉 영어로 이제 커리큘럼이 진행되는 가르쳐지는 학교를 다녔다 그러면 이제 면제가 되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을 제출해야겠죠. 그리고 이 성적을 제출하는 건 보통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IELTS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7점에서 6.5점 사이라고 보통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위권의 경우 물론 6점도 있고요. 근데 보통 상위권 같은 경우는 6.5점에서 7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거 관건이 또 이제 원서 당시에 제출을 하냐, 혹은 원서가 끝난 다음에 제출을 하냐, 이거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원서를 제출할 당시에 이제 IELTS 성적이나 토플 성적을 제출하면 도움이 되는 학생이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이제 오퍼를 받고 입학 전에 이제 제출해도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는 뭐 학생 상황에 따라 다른 거라고 이제 판단하고 이제 학생마다 다르니까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개별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IELTS는 보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비자를 영국 학생 비자를 받으려면 IELTS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학 입시랑은 별개로 사실 IELTS 한번 보기는 해야 됩니다. 대신에 이것은 이제 대학 1학년 입학하기 직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이네 가지만 보면 되게 뭐야 이것만 준비하면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상위권일수록 더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해요. 두 가지가. 근데 중요한 것은 뭐 3년 동안 고등학교를 다녀야 되네, 아니면 특정 뭐 봉사활동을 있어야 되네,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네. 되게 학업적으로만 이제 entry requirement를 이제 맞추면 되는 거죠. 말씀드렸던 공인 성적, 자기소개서, 추천서, 영어 성적, 그 다음에 입학 시험이 필요로 될 수가 있어요. 입학 시험. 인터뷰도 필요가 될수 있고요. 이두 가지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옥스포드나 캠브리지나 의대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 한해서 이제 혹은 이제 간혹 가다 UCL, 이제 임페리얼 지원하는 과에 따라서 이제 필요될 수 있는 입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영국 대입에 유용할 스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시작할 겁니다. 스펙. 그죠? 스펙이란 것은 있으면 좋고 굳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학생의 어떤 활동 내용인 거죠. 활동 내용 혹은 뭐 수상 내용. 그 중에 영국 대입에는 이제 가장 잘 먹히는 아주 유용하고 특별한 이제 스펙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전공 과목 독서라고 합니다. 전공 과목 독서. 이것은 무엇이냐? 되게 생소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독서를 하고 그 독서한 내용에 대해서 자소서에 쓰는 거거든요. 어떤 독서를 하냐면요. 대학 1, 2학년 수준의 이제 서적을 도서를 읽습니다. 1, 2학년 수준의 전공 과목 관련된 서적으로. 그리고 이 서적을 보고 나서 자소서에다가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부분이 무엇이며 이제 대학에 가서 더욱더 깊게 배우고 싶은 분야가 뭐 무엇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활용되는 스펙입니다. 그리고 이 스펙 같은 경우 이제 말 그대로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저는 꼭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학 측에서 권장을 하거든요. 대학 측에서 입시생들에게
번씩 읽어보라고 해요. 과목별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공대생을 이제 맡았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이 캠브리지에서 권장하는 공대생들을 위한 추천 도서 리스트를 주고 그 중에서 관심 있는 걸 한번 읽으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스크린샷은 캠브리지 대학 공과대에서 공대 입시생들에게 추천하는 도서 리스트 중에 일부분이에요. Sustainable energy without the hot air, why do wings work, sustainable materials. 이러한 책들은 교과서가 아닙니다. 교과서가 아니고 약간 서점에 가서 이제 뭐 전문 분야 도서 섹션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에요. 네, 이런 책들이고 뭐 1학년, 2학년 수준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어렵고 이제 아무래도 A레벨에서 A스타를 받는 학생들 IB에서 7점을 받는 학생들이 한번 이제 해볼 만한 그런 책들 이고 만약에 이 정도 실력이 된다면 충분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고 하면 충분히 읽어볼 수 있는 책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책들을 읽었고 자소서에다가 언급을 한다고 하면 차별화가 생기는 거예요. 안 하는 학생들. 국제학생 입장에서 외국인, 저희는 이제 영대배 원서를 낼 때는 외국인으로 원서를 넣는 거지 않습니까? 외국인으로서 최대한 어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대학에서 이렇게까지 입시생들한테 권장 도서를 올려놨는데 안 읽는다는 것은 이제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릴 스펙은 전공 과목 독서입니다. 이 전공 과목 독서를 언제 이제 학생이 몇 학년 때 시작해야 될지는 제가 추후에 로드맵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스크린샷은 이제 마찬가지로 옥스포드 이제 생화학 디파트먼트 과에서 이제 안내하는 도서 리스트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전공 과목 독서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스펙들보다도 더 처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더 가치가 있다고. 올림피아드 수상 내역 좋죠. 인턴십 좋죠. 전공 과목 독서가 더 중요해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과목들에 한해서는 더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공평하거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스펙이에요. 이제 영 같은 경우는 이제 사립과 공립 대립이 굉장히 셉니다. 이제 옥스브리지 합격생들 비율로만 봤을 때 사립고 학생들이 월등히 많고 이러다 보니까 공평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스펙들이 중요하고 이제 인턴십이나 뭐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교의 서포트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 유리한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공 과목 독서야말로 공평하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하셔야 한다는 강조를 드리면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림피아드. 올림피아드. 자, 올림피아드 하면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잘하는 학생들만 정말 전교 1등을 넘어서 천재들만 나가는 이제 시험 평가 대회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 이 올림피아드라는 게 사실 그 국제전이 있고 국내전이 있는데 뭐 궁극적으로 보면 나라들끼리 이제 경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들끼리. 예를 들면 영국 화학팀하고 뭐 한국 화학팀끼리 이제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거고 이 대표팀에 선발하는 과정이 있어서 여러 라운드가 있습니다. 라운드 1, 라운드 2, 라운드 3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네 가지 올림피아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영국의 국가 대표팀을 선발하는 과정 중에서도 라운드 1에 속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라운드 1에는 라운드 2보다 더 많은 참가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만큼 난이도도 적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라운드가 보통 3, 4개가 있으면 그만큼 라운드 1은 덜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라운드 1들의 레벨 난이도 자체가 A스타, A레벨에서 A스타, 상위권 A스타 학생들과 IB에서 상위권 7점을 받는다고 하면 충분히 도전을 해볼 만한 난이도예요. 충분히 도전을 해서 충분히 메달을 받을 수 있는 골드, 실버, 브론즈, 금, 은, 동 혹은 장려상, highly commended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이제 대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BMO라는 British Mathematics Olympiad Round 1이 11월에 있고요.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건 UKMT라고 많이 아시는 그런 챌린지가 있는데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올림피아는 아니고 챌린지예요. 챌린지. 쉬워요. 아무나 거의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험이고요. 아무나 이제 수상할 수 있는 시험이고 이거가 아닌 BMO 라운드 1에 참여하셔야 돼요. 11월에. 그다음에 생물의 경우 BBO라는 British Biology Olympiad라고 이제 1월에 혹은 2월 초에 보는 시험이 있어요. BBO 이거 같은 경우 저도 직접 참여를 했었고요. 제가 입시생을 했을 때 온라인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봐요. 온라인으로 어떤 시험장에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정해진 날짜에 이제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이제 그 인비주레이션 감독을 하면서 컴퓨터 앞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또 이것도 충분히 준비를 잘하면 수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화학의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이거는 한개 반이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두 번째 거는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는 Royal Society of Chemistry하고 이제 BBO 랑 굉장히 같은 시기에 보는 이제 화학 경시대회고요. Royal Society of Chemistry. 이거는 이제 정말 해볼 만해요. 이건 정말 해볼 만하고요. 왜냐면 A레벨 실버스랑 IB 실버스랑 많이 겹쳐요. 그래서 따로 공부할 게 많이 없어요. 다만 그냥 이 올림피아드 형식의 문제만 좀 익숙해지면 돼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고 어떤 문제 유형들이 나오는지만 좀 터득을 한 다음에 가면 충분히 애초에 IB 화학, A레벨 화학을 잘하는 애들이면 충분히 수상할 수 있어요. C3L6라고 캠브리지에서 주관하는 또 이제 시험이 있습니다. 캠브리지에서 주관하는. 이 캠브리지에서 주관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에서 이제 영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영국 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만 이제 참여할 수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쵸? 그 RSC보다는 조금 더 쉽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더 쉽다. 네. 비슷한 난이도인데 이제 조금 더 쉽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물리 같은 경우는 British Physics Olympiad라고 해서 BPHO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렇죠? 이게 가장 쉬워요. 이건 진짜 A레벨 물리 실러버스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쉽게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한국 학생으로서 우수한 학생이라고 하면 충분히 참여를 해서 이제 수상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참여를 하시길 바라고요. 사실상 학교에서 이거를 많이 나가게 해요.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 애들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참여를 권장을 넘어서 강요를 해요. 왜냐하면 학교도 이제 이렇게 이런 올림피아에서 수상자가 있으면 학교 명성도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다른데 이제 참여는 하게 하는데 준비를 시켜주냐 그게 관건인데 뭐 좋은 학교일수록 준비를 해주죠. 근데 뭐 대부분 학교는 안 해준다 보면 되고요. 대부분 준비를 안 해준다고 하면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스스로 이제 준비를 할 필요는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실러버스 자체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형 자체가 그 보지 못한 유형이라서 이제 뭐 미리 공부를 해놔야 하기 때문에. 자, 올림피아드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드리는 동안 이제 이과생들은 그러면 이과생들은 무엇을 할수 있을까? 뭐 어떤 경시대회에 참여를 해서 이제 자소서에 이제 어필을 할수 있을까? 스펙으로 어필을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문과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경시대회가 많기 때문에 제가 에세이 경시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세이 경시대회는 투구 형식의 3천자, 2천자, 뭐 많으면 4천자까지도 이제 써야 하는 거의 반논문 수준의 에세이 과목별로 이제 에세이를 학생들이 써서 이제 투고 학교에 투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이 에세이 경시대회의 주최자는 바로 대학들입니다. 대학들. 주로 캠브리지가 가장 많고요. 옥스퍼드도 이제 있는데 이제 캠브리지에 저희 이제 국제학교 재학 중인 영국 밖에서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영국은 대부분 영국 내에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고요. 대학에서도 이제 주최를 하고 대학이 아닌 단체들에서도 이제 혹은 대학들과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이제 뭐 트러스트 혹은 이제 파운데이션에서도 이제 파운데이션 같은 기관에서도 이제 주최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릴 이제 이 슬라이드에는 지금 캠브리지의 Fitzwilliam College라는 이제 캠브리지 칼리지에서 지금 이제 뭐 에세이 대회도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2021년 컴피티션은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칼리지별로 이제 웹사이트에 이제 공고문을 올리면 학생들이 정해진 데드라인에 맞춰서 이제 거의 한 달에서 두 달가량 본인이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계속 아무런 감독이 없어요. 그냥 학교 이 주최자들은 이제 학생들을 믿고 정직하게 할 거라고 믿고 이제 뭐한달두달 동안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이제 혼자 준비를 해서 이제 투구를 하는 거죠. 데드라인에 맞춰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 달에서 두 달가량의 심사 과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수상자들 발표가 나는 거죠. 올림피아드랑은 별개로 이거는 뭐 절대 값어치로 이제 채점을 하는 게 아니라 우승자, 준우승자, 우승자, 준우승자, 그다음에 장려상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제 수상을 하는 거고 생각보다 한국인들이라서 이걸 못 받는 게 아니에요. 한국인이어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받는 거를 몇번 봤습니다. 뭐 심지어 뭐 정치학 같은 이런 과목에서도 법대. 이런 과목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고요. 이거의 관건은 뭐냐면 진짜 논문을 쓰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처음으로 논문을 접하게 되는 아마 기회가 될것 같은데 이 논문이라는 것은 정해진 틀이 있어요. 그 틀에 맞춰서 이제 잘하면 되는 거고 어차피 뭐 A레벨 지식, IB 지식이 있어야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A레벨, IB를 하면서 배운 지식들을 활용해서 본인이 조사를 하고 리서치를 해서 이제 논문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논문을 쓰는 법을 알아야 수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예시는 많습니다. 뭐 경제학과 이제 뭐 에세이 경시대도 있고요. 법대도 있고 정치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요. 네. 뭐 예를 들면 경제학과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제 2021년 올해 마셜 이제 컴피티션에서 이제 하나의 예문을 가져왔는데 뭐 얘기 보면 비트코인 will do
would do to banks, what email did to do. You Bitcoin 관련된 이런 예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정치학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리니티 2021년 트리니티 예문에서 코비드 코로나 이제 위기 사태 관련해서 얘기도 하고요. 네. 이러한 좀 현실에서 접할 수 있을 만한 주제로 좀 재밌고 학생이 재밌고 한번 정말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를 진짜 실생활에 써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옥스브리지에 정말 이제 그 참여를 하고 정말 이제 합격을 할 만한 학생이라고 하면 이런 에세이 경시 대회에 정말 재밌게 참여를 하고 뭐 시간적으로는 빠듯하겠지만 3천자, 2천자, 4천자 이렇게 쓰느라 재밌게 한번 해볼 수 있는 즐겁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이제 근무 경력입니다. 근무 경력. 근무 경력. 이 근무 경력, 인턴십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필수는 아닌데 뭐 의대는 필수예요. 의대는 필수라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일단 이 근무 경력은 영국 대입에서는 굉장히 큰 스펙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근무 경력을 통해서 대학 3학년, 4학년 동안 어떠한 공부를 할지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알아봤다는 것 자체가 3년, 4년 동안 내가 전과 편입 없이 이제 잘 할 거다, 잘 마칠 거다, 잘 졸업할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스펙입니다. 인턴십을 하기는 쉽지는 않죠. 인턴십은 기회를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영국은 다릅니다. 영국은 그래도 조금 최대한 공평하게 이제 학생들이 노력을 한다고 하면 인턴십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웹페이지는 옥스포드 생화학과의 교수님 소개 페이지입니다. Phil Biggin, Professor Phil Biggin 이라는 이제 교수님의 소개 페이지고요. 여기에서 교수님의 연구 방향과 지금까지 이제 퍼블리시하신 논문들 리스트가 이제 있으며 밑에 교수님의 직통 연락처가 있어요. 이메일이. 이 이메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학생들이 충분히 본인이 연락을 해서 어떤 학생이며 이번 여름방학 때 교수님의 연구소에서 이러한 것을 배워보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뭐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 통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교수님 리스트가 굉장히 많은데 이 모든 교수님도 이렇게 연락처가 있을 것이고요. 이 교수님들이 왜 고등학생들 받아주냐라고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경제적인 논리로 이게 말이 됩니다. 연구소도 말 그대로 이제 작은 회사예요. 연구 실적을 내고 그만큼 펀딩을 받고 연구 실적을 내려면 당연히 실험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는데 이 실험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되게 노가다 같은 실험들이 많아요. 노가다 같은 실험들 그것들을 이제 보통 박사분들이 많이 하죠. 박사분들 교수님은 그렇죠? 가설을 세우고 박사분들 관리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 이러한 과정에서 박사분들도 노가다를 하는 걸 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 노가다를 고등학생들은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처음 해보는 거고 신기하고 멋있고 재밌고 그러니까.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신선한 경험을 연구소는 무료 노동력을 얻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 물론 경쟁력은 굉장히 세야 돼요. 네.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연구소는 한정돼 있습니다. 대학 시설 연구소들은. 그래서 이메일을 할 때도 거의 그죠? 그 진짜 자소서를 쓰듯 써야 돼요. 연구소에 대해서 읽어봤다는 것, 이 연구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한다
라는 거를 어필해야 되고, 대략적으로 본인이 어떤 연구를 이제 하고 싶다, 어떤 연구에서 어떠한 뭐 실험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것도 어필을 해주면 좋아요. 이게 쉽지는 않죠. 왜냐면 이제 이런 홈페이지에서 교수님 소개 페이지에서 연구 소개 페이지에서 그런 걸다 읽고 이해해서 이런 어필 레터를 쓴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해낼 수 있다. 그러면 기회는 충분히 주어집니다. 이 근무 경력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이제 학교의 서포트를 좀 잠시 언급을 드릴 건데 학교에서 서포트를 많이 해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제 좋은 학교들인 거고 이런 학교들이 이제 옥스브리지나 의대 입시율이 좋은 거고 서포트 해준다는 것 자체가 그냥 뭐 배정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학생이 이제 영국 학년으로 12학년으로서 이제 여름방학 직전에 혹은 몇달 전에 이제 그 진로 상담사 카운슬러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과에 그 적합한 이제 여름 동안 이제 뭐 해볼 수 있는 인턴십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죠. 이런 지원 절차 없이. 그래서 되게 편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걸 잘해주는 학교들은 이제 뭐 영국의 상위권 대학들, 뭐 웨스트민스터, 이튼 컬리지 이런 데가 잘해주는데, 뭐 이런 데 말고도 이제 뭐 OIC 지금 사람사랑유학원 안에서 가장 학생들 많이 이제 입학시키는 OIC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해요. 왜냐하면 이 학교 자체가 의대랑 옥스브리지를 이제 전문적으로 보내는 식스폼 학교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기회가 없다, 학교에 서포트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혼자서라도 잘 해서 스펙을 잘 만들어서 이제 그쪽 이제 대입 원서를 제출해야죠. 의대 지원생들 같은 경우는 의대 입시생들 같은 경우는 필수예요. 그리고 필수답게 기회들이 많아요. 이제 영국 웬만한 대학 병원들은 영국의 이제 NHS 이제 병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지역마다 그 NHS 브랜치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인턴들을 받아요. 고등학교 정확히 얘기하면 인턴은 아니고요. 워크 익스피리언스라고 해가지고 근무 경험을 하고 싶은 고등학생들 받습니다. 이제 또 지원 이 서류 절차를 거쳐서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혹은 2주 동안, 이제 뭐 수술을 쉐도잉 한다던가, 아니면 의사가 환자를 이제 진료하는 이 과정을 본다던가, 이러한 근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웹사이트 자체에 있어요. 그 하이스쿨 워크 익스피리언스 뭐 지원하기 뭐 이런 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필수고 의대는 근무 경력 없으면 못 간다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영국에서 못 한다 그러면 한국에서라도 해서 가야 됩니다. 한국에서 한국 혹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자, 벌써 30분이 넘어서 저는 30분이 벌써 넘었네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를 앞당겨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소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소서. 이 자소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영국 같은 경우는 사천 그 자가 아니고 캐릭터 보통 한 장에 이제 영어로 이제 써서 한장 정도 나오는 그런 에세이인데 차이점이 확실히 있어요. 차이점이 그 다른 나라 이제 다른 나라의 이제 자소서랑 차이점이 있다는 게 무조건 아카데믹해야 무조건 아카데믹 해야 된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학업적으로 어필을 해야 돼요. 내가 왜이 전공을 공부하고 싶으며 내가 왜이 전공을 잘하는지를 어필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 전공을 해서 나중에 직업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다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무엇을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생화학을 전공하고 싶으면
연구원이 되고 싶다는 얘기보다 생물이랑 화학에 관심이 많다. 바이오 케미스트리라는 이 학과가 재밌다. 더 배우고 싶다. 이런 어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필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스펙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영국 대입 자소서, 옥스브리지 학하는 의대 합격한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이에요. 전공 과목 독서를 하면서 이 과에 대해서, 이 과에 나오는 뭐 특정 뭐 컨셉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었고, 이거를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대학 가서 더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졌다. 이런 방향성. 이제 올림피아에 나가면서 이제 더이 과목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를 하게 되고, 더 깊게를 하게 되면서 더 이런 공부를 더 깊게 하게 되면서 내가 이 과목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더 재밌어지고, 근무 경력을 하면서 이 과목에 대한 확신이 더 이제 생겼다. 뭐 이런 라인,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방향. 이 자소서는 예시 옥스퍼드 바이오케미스트리, 옥스퍼드 생화학에 합격한 학생의 자소서의 예시이며, 부분적으로 제가 이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try to read cloning and stem cells journals. Cloning, 그다음에 줄기세포, 복제, 그다음에 줄기세포 저널을 이제 뭐 읽었다라는 얘기도 있으면서, It was difficult to understand.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It gave me a flavor of the progress made in this area of research. 이 연구업계에서 어떠한 진전이 있는지를 이제 알수 있게 되어서 재밌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 라인을 보시면 Learning the Mechanism of Immune Response from the Chemistry of Life by Stephen Rose. The Chemistry of Life라는 서적에서 이 면역 체계 면역 체계의 이제 원리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정말 신선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이 학생은 바이오케미스트리를 공부하고 싶은 학생이라는 게 보여요. 학교에서 바이올로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만 따라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렇게 저널도 찾아 읽고 도서도 찾아 읽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British Biology Olympiad에 이제 참여를 했다. 그리고 highly commended, 장려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이 학생은 학교에서 A레벨이나 IB만 공부 열심히 한게 아니라 British Biology Olympiad까지 이제 참여할 정도로 더 엑스트라로 공부를 했고 잘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죠? 확실한 스펙이 되는 거죠. 자, 이 학생은 옥스포드 화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이제 그 자소서이고, 제가 이제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었던 학생에게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 너무나 자소서가 완벽해가지고, 근무 경력이 완벽해가지고 제가 꼭 이거를 알리고 싶다라 해서 허락을 받아서 이제 공유를 드리는 건데, 일단은 wanting to delve deeper into chemistry, 화학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어서 I contacted academic laboratories for intern positions. 인턴십을 위해서 이제 연구소에 연락을 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홍콩 Chinese University 홍콩 중문대인 것 같아요. 네, 중문대에서, 그리고 샹하이 뭐 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 이 연구소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맡아서 했어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 Tri- and difluoromethylation reaction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거죠.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죠. 이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본인이 느낀 점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말로 화학에 대한 확신을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화학을 정말 좋아하고 앞으로 3,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할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소서가 성공하는, 합격하는 자소서라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학시험. 자, 입학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옥스브리지 의대에서도 이제 몇 명만 이제 아, 몇명 아니고 대부분 보긴 하는데 이제 안 보는 과들도 있어요. 안 보는 과들. 예를 들면 옥스퍼드 화학과 근데 나는 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입학시험들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옥스퍼드 MAT Mathematics Aptitude Test 같은 경우는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만든 시험이에요. 네.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그 A스타 받는 애들, A레벨 수학에서 A스타 받는 애들, IB에서 7점, IB 수학에서 7점 받는 애들을 갈라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7점인 애들을 이제 갈라 놓으려고 하는 거죠, 점수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잘하는 애들이 이제 막 높은 점수를 받고 이제 그냥 평균 7점 받는 애들은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옥스포드 수학 입학시험 같은 경우는 뭐 평균 점수가 지금은 좀 올라왔는데 70, 80%로 몇년 전까지만 해도 평균 합격생의 점수가 60, 70%였어요. 옥스포드 수학과에 합격한 학생들이 MAT 시험 봤을 때 평균적으로 60에서 70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뜻인 거죠. 여기서 진짜 90점 받는 애들은 진짜 천재들인 거고요. 이 입학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따로 뭐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어려워요. 왜냐면 실러버스도 다를 수도 있고요. 문제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 유형을 준비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이제 이 시험 같은 경우는 학교 모교에서 볼수 있고요. 대부분 모교에서 볼수 있고 만약에 모교에서 제공 안 한다. 그러면 뭐 영사관 이런 시험장에서 보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뭐 MAT에서 뭐 90점 받았다. 그러면 이 학생은 뭐 인터뷰에서 망치진 않는 이상 망치지 않는 이상 뭐 합격을 한다고 볼수 있을 만큼 아무래도 이제 인터뷰 초청 여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합격 여부에 큰 영향이 있죠. 그리고 이 입시 시험은 이제 원서를 제출하고 나서 10월 15일 날 이제 원서를 제출하고 나서 이제 뭐 보통 10월 말일 혹은 11월 초에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떤 과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뷰 보는 기간 동안 보기도 하고요. 말씀드렸던 이 옥스퍼드 수학 입시 시험 MAT의 이제 이게 자료가 2015년, 6년 때일 거예요. 그때 이제 보시다시피 offers 그 이제 그 합격을 받은 학생들이 이제 뭐 66점에서 70점, 뭐 71점에서 75점대가 많죠, 그렇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인터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인터뷰는 아무리 원서가 좋아도 이 합격 여부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마지막 난관이에요. 마지막 관문이죠. 누구에게는 이게 쥐약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도화줄이 될 수도 있고 그 누구는 바로 원서가 정말 완벽한 학생한테는 이게 정말 예상치 못하게 이제 불합격을 받을 수 있는 그 관문이 될 수도 있고요. 성적이 애매해요. 뭐 이제 뭐 기본적으로 A레벨 같은 경우 뭐올 A는 받았는데 IGCSE에 막 B가 있고 C가 있고 그래요. 성적이 애매합니다. 근데 정말 인터뷰에서 잘해가지고 교수님 눈에 들면 합격을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옥스브리지랑 의대는 인터뷰는 필수고요. 이제 더 많은 대학에서, 더 많은 과에서 인터뷰를 도입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임페리얼, 뭐 이제 뭐 화학 인터뷰, 뭐 UCL, 뭐 약학 인터뷰, 약대 인터뷰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인터뷰를 보고 있는 학교들이. 인터뷰에서 왜 우리 대학에 지원했어? 커서 뭐 되고 싶어? 이런 질문들을 거의 안 물어봐요. 대부분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 과목 질문을 해요. 과목 질문. 그리고 이 학생이 정말 그 서면으로 이제 시험을 볼 때처럼 이제 서면으로만 이제 답을 할수 있는 게 아닌 정말 디스커션, 논의, 논쟁으로
이제 문제를 풀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뭐 why do cat's eyes appear to glow in the dark? 왜뭐 깜깜한 때에서 뭐 고양이 눈이 왜 빛나냐?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한마디 말해서 안 배우는 질문을 배워요. 안 배우는 질문. 고등학교 IB에서 A레벨에서 안 가르치는 질문.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유형들을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원리는 배우긴 하죠. 그래서 그러게서 이렇게 모르는 문제, 답을 모르는 문제를 던져놓고 이 학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거예요. 여기서 원하는 학생의 유형은 뭐냐면 자기가 모르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해결책을 찾는 법을 아는 학생을 원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모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며 어떠한 힌트가 필요한지 알고 그거를 얻어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걸 얻었을 때 답을 이제 찾을 수 있는 사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한국 학생들한테는 쥐약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학생들은 그 어렸을 때부터 그 토론 형식의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영국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토론형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한국처럼 20, 30명 반에 있는 게 아니라 5명, 6명 있는 반에서 토론 형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영국의 아이들은 이제 한국인들을 포함해서 중국 학생들,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인터뷰를 잘합니다. 자기 주장을 잘 펼치고 뭐덜 긴장하고 그렇죠. 이런 거 잘해요. 그런 면에서 옥스브리지 인터뷰는 정말 준비를 꼭 해야 되는, 정말 꼭 준비를 일찍감이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똑똑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정확히 인터뷰에 나오는 게 뭔지 파악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정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스펙들이 필요한 건지를 좀 판단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표는 이제 뭐 IB한 학생들, A레벨한 학생들, AP한 학생들들의 이제 점수와 그다음에 이 학생들의 스펙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뭐 점수가 좋죠. 점수가 이제 뭐 IB의 경우 43점 이상, A레벨의 경우 A스타, AA 이상, AP의 경우 5점이 5개 이상, 그렇죠? 옥스퍼드, 캠브리지 간 학생들은 전공 과목 독서 스펙들, 올림피아드, 에세이 경시 대회 경력, 근무 경력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A레벨 했든, I레벨 했든, AP를 했든 이세 가지 스펙이 다 있어요. 물론 저희 옥스브리지 솔루션 학생들이라서 저희가 다 시켜서 한 것도 있긴 한데 일단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합격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뭐 임페리얼, LSE, UCL 같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모든 스펙들은 다 없었지만 다 공통적으로 전공 과목 독서는 하나씩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그러면 충분히 설득이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러한 스펙들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그럼 이러한 스펙들을 언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카데믹한 스펙들이에요. 전공 과목 독서. 어려운 전공 과목에 대한 도서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해를 해야 돼요. 올림피아드, 에세이 경시대회. 준비해야 돼요. 학업적으로. 조사도 해야 돼요. 근무 경력? 그렇죠. 이것도 말이 근무 경력이지, 그 인턴십이지,
본인이 준비 제대로 안 하면 못 따라가. 다들 어느 정도 배움이 있는 상태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에요. 뭐 10학년, 9학년 이때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원서를 내기 1년 전부터 준비를 한다고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서를 내기 1년 전부터. 즉 A1레벨 1학년, IB 1학년 때부터 만들 수 있는 스펙들이에요. 다 모여있죠. 바쁜 시기에 A레벨, IB 성적 좋게 받으려고 선행하느라 이제 복습하느라 바쁠 텐데 그때 이런 스펙들을 다 만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영국 대입 전형 자체가 준비할 게막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왜냐면 뭐 방과후 활동, 뭐 이런 학교 회장, 스포츠 이런 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카데믹한 것만 하면 되는데, 하필 걔네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영국 학제로 12학년 때. 근데 그거는 뭐 견뎌내야 되는 거고요.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보통 시기상으로 전공 과목 독서를 먼저 시작합니다. 전공 과목 독서. 그거를 이제 시작을 하고, 영국 경시대회가, 그쵸? 영국 경시대회. 올림피아드 인턴십, 그게 보통 이제 11월부터 시작합니다. 11월부터. 그리고 이제 에세이 경시대회 같은 경우 늦으면,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데드라인 있고, 그런데 뭐 보통 5월에서 늦으면 8월까지 데드라인이 있고요. 인턴십 같은 경우 이제 여름방학 때 진행을 하지만, 사실은 원서 지원 자체는 1월 달에 해야 돼요. 1월 달. 겨울방학. 12월하고 1월에 해놓고, 자리를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 되면 그때 인턴십을 하는 거거든요. 이 여름방학 동안 못다한 전공 과목 관련 독서를, 전공 과목 독서를 끝내고요. 이때부터 자소서를 쓰죠. 그리고 이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소서는 스펙들이 다 완성이 된 다음에 자소서를 써야 완벽한 자소서가 나와요. 자소서를 여름방학 시작부터 쓰거나 혹은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에 쓰면, 여름방학에 마무리 지을 스펙들이 미완성인 상태에서 썼기 때문에 다시 써야 돼요. 그게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스펙이 완성되면 한 장짜리 자소서 쓰는 거는 금방 쓸수 있다. 그래서 저는 8월 중순 이후로 쓰라고 보통 합니다. 왜냐면 원서가 10월 15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쓰고도 남는 시간이 남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입시시험 필기는 이제 뭐 11월에 이제 보고, 인터뷰는 이제 12월 초에 보는 거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게 이제 그 데드라인 맞춰서, 그 시기에 맞춰서 몇달 전부터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입시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뭐 이게 그렇게 중요하면 그만큼 일찍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많이 물어보다 보니까, 아쉽게도 일찍 준비를 못 해요. 왜냐면 어느 정도 A레벨이나 IB를 배워놓은 상태에서 이 입시 시험을 준비를 시작해야지, A레벨이랑 IB가 준비가 어느 정도 안된 상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풀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 시험은 이제 빨라도 여름방학에 시작하셔야 돼요. 여름방학 이전에 시작하시는 것은 아마 도움이 별로 안될 거라고 보십니다. 인터뷰는 여기서 제가 뭐그 이제 그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본인도 알 거예요. 본인이 인터뷰에 강한지 약한지. 실제 그 상대적으로 이제 대부분 한국 학생들은 서류에서 시험지에서 강합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시험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학생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여름방학 때 시작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고요. 뭐 10월부터 이제 시작해도 되는 학생들이. 자, 많은 정보, 많은 좋은 전략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한 시간이 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전략이 더 많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더 많이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개별화된 상담을 드릴 수도 있어요. 학생 개별화된, 개별이 된. 죄송해요. 제가 한국말이 서툴러가지고,
말이 잘안 나오는데 student customized 학생 개별화된 상담을 드릴 수도 있어요. 모든 학생 그 프로필에 맞춰서. 하지만 제가 방금 드렸던 그 이 내용들 설명의 내용들을 종합을 하면 이 영국 상위권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큰 그림은 이제 그려졌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저희 옥스브리지 솔루션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옥스브리지 솔루션은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2014년대부터 제가 이제 학생들을 이제 받아서 이제 옥스브리지 위주로 옥스브리지와 의대 위주로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많은 학생들을 옥스브리지에 보냈고요. 옥스브리지에 지난 6년 동안 80명이 넘게 저희 일을 거쳐갔더라고요. 저희와 같이 이제 원서를 써서 이제 옥스브리지 학교 학생이 80명이 넘었고 뭐 이제 옥스브리지가 아닌 임페리얼 LS를 타겟했던 학생들까지 합하면 이제 300명이 이제 영국 탑 5 대학에 이제 합격했었죠. 저희 옥스브리지 솔루션은 일단 제가 대표 컨설턴트로 이제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과목별로 멘토들이 존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그림이 그려진 것처럼 이제 이해하시는 것처럼 자소서뿐만 아니라 입시 전 인터뷰 다 과목 특성이 강해요. 이 과목에 대한 자소서, 이 과목에 대한 입시 시험, 이 과목에 대한 인터뷰. 그래서 그냥 옥스브리지 출신 컨설턴트면 안 됩니다. 옥스브리지 특정 전공 과목 출신이어야 제대로 된 컨설팅, 제대로 된 멘토링이 가능합니다. 생화학 자소서를 쓰는 학생에게 법대, 옥스포드 법대 멘토가 배정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옥스브리지 나왔으면 글은 잘 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옥스브리지 출신의 원어민 출신 선생님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200분이 넘는 멘토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라든지 이럴 때도 정말 여러 명의 캠브리지 공대를 지원한다고 하면 여러 명의 캠브리지 공대 출신의 멘토분들을 배정해서 그 어떤 다른 학생들보다 인터뷰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잘 될 거라고 이제 제가 자부를 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상담부터 이제 학생 그 레벨 테스트 이제 입시생으로서 레벨 테스트 대학 과목 전공 컬리지 선정 유카스 말씀드렸던 세 가지 스펙 에세이 경지대회 올림피아드 경지대회 근무 경력 근무 경험 전공 과목 독서 자기소개서 입학시험 인터뷰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준비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A레벨이라든지 IB, IGCSE 이제 수업까지 이 성적 관리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늘 사람사랑 유학원에서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께 이러한 설명회를 드릴 수 있었고요. 다시 한번 이선호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와 저희 옥스브리지 솔루션과 인연이 될 수 있는 분들 있다고 하면 그 좋은 인연이 돼서 이제 원하시는 바를 이뤄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